손양은 손검과 안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로 본래라면 황제의 자리에 오를 기회가 전혀 없을 인물이었지만 이궁의 변 사태로 인해 손아가 태자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손건은 손양이 노년에 얻은 자식이었던지라 더욱 관심을 기울였고 손양의 모친인 반부인을 특별히 사랑하며 매우 총애했기 때문에 5남인 손분과 6남인 손주가 아닌 7살이었던 손양이 태자가 됩니다. 그리고 태원 원년 여름에 손건은 손양의 모친인 반부인을 황으로 세움으로써 손양이 자기 후계자임을 굳건히 합니다. 같은 해 겨울에 손건은 자신의 병환이 악화되자 태장군 제갈각을 불러 태자태부로 임명하고 회계태수 등륜을 태상으로 임명한 다음에 조서를 내려 태자를 보좌하라고 명합니다. 다음 해 4월에 마침내 손건이 눈을 감았고 태자인 손양이 즉위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때 그의 나이 9살이었습니다. 당시 오나라의 황제는 손양이었지만 사실상 중추적인 권력은 모두 제갈각이 쥐고 있었으며 그는 오나라의 여러 폐단들을 고치고 동흥에서 위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갈각을 칭송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인기 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갈각은 그러한 전공과 인기에 심취해 오만함을 품게 되었는지 아니면 살아생전에 북벌을 통한 영토 확장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북벌을 추진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퇴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제갈각의 인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오나라의 관리와 백성들 대다수가 제갈각을 원망하게 되었기에 손준이 손량과 모의를 하여 술자리를 마련한 다음 제갈각을 초청해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갈각은 궁전에 도착하여 손양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손준이 매복시켜둔 병사들과 함께 제갈각을 죽여버립니다. 오록에 따르면 제갈각이 암살을 당하기 직전에 손준이 칼을 쥔 채로 황제의 조서를 읽으며 제갈각을 체포하려 하자 손양이 일어나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고 이에 유모가 재빨리 손양을 이끌고 안으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록의 기록만을 본다면 제갈각의 암살을 주도한 것은 손준이고 실권이 없었던 손양은 이용만 당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아전에서는 제갈각이 손아의 아내인 장씨의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장씨에게 기회가 되면 손아를 황제의 자리에 올려주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누설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손양 입장에서 제갈각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나 마찬가지였기에 그가 손준과 함께 힘을 합쳐 제갈각을 암살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력에 따르면 제갈각을 암살할 당시 손준이 먼저 손양을 인도해 안으로 모신 다음에 다시 나와서 제갈각을 체포하라는 조서를 읽었다고 하며 이외엔 삼국지 본전의 내용과 같다고 하니 오록의 기록보다는 삼국지 본전의 내용이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손양의 나이가 어렸기에 제갈각이 죽었지만 권력은 황제인 손양이 아닌 제갈각을 죽인 손준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는 제갈각과 달리 제대로 된 군공조차 세우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빌빌대다가 북벌 도중에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 권력을 잡은 사람은 손준의 사촌동생인 손침이었는데 태평 2년 4월부터 15살이 된 손양이 조회를 하는 궁전에 임하며 직접 정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양은 손침이 올린 표의 대다수를 책망하고 꾸짖으며 그를 견제했고 유사시를 대비해 병사의 자제들 가운데 나이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천여 명을 모집했으며 대장의 자제들 가운데 나이가 어리지만 용감하고 힘이 센 사람들을 뽑은 뒤 장수로 삼아 자신의 친위 세력을 만듭니다. 또한 손양은 좌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군대를 만든 것은 모두와 오랫동안 함께하고자 함에 있어 라고 말한 뒤 매일 동산 안에서 이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니 손양은 오나라가 오랫동안 권신들에게 좌지우지 되었던 것에 분노하며 이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력에 따르면 손양이 여러 차례 중소성으로 가서 손건의 예리를 살피고는 좌우의 신하들에게 선제께서는 수차례 직접 조서를 써서 칙령을 내리셨는데 지금 대장군은 이를 아뢰면서 오직 나에게 동의한다는 글만 쓰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봤을 때 손양은 나이가 들면서 권신에게 빼앗겼던 황제의 권력을 다시 되찾을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양의 지혜와 관련된 일화가 오력과 강표전에 나오는데 두 일화는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기에 두 일화를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력에 따르면 손양이 장차 나무에서 갓 딴 매실을 먹으려 하며 황문으로 하여금 궁중의 창고에 있는 꿀을 가지고 오도록 해 매실을 꿀에 찍어 먹으려 했는데 황문이 꿀을 가지고 오니 꿀 안에 쥐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담당하는 관리를 불러서 이에 대해 물으니 관리는 머리만 조아렸으므로 손양은 관리에게 황문이 이전에 너에게 와서 꿀을 구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하여 관리가 지난번에 황문이 꿀을 요청했으나 진실로 감히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나 황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시중 조용과 장빈이 황문과 관리의 말이 같지 않으니 둘을 감옥으로 보내 상세히 심문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손양은 이는 알기 쉬울 따름이다 라고 말한 뒤 쥐똥을 가르라고 명하였는데 갈라보니 똥의 내부가 말라 있었습니다. 이에 손양이 크게 웃으며 조현 장빈에게 만약 쥐똥이 먼저 꿀 안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똥의 안과 밖이 응당 모두 젖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똥의 바깥은 젖어 있으나 안은 말라 있으니 필시 황문이 한 짓이다 라고 말하자 황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수했으므로 근처에 있던 사람들 중 몹시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양이 황문을 시켜 은그릇과 도깨를 가지고 궁중의 창고에 가서 교주에서 헌상한 사탕수수엿을 가지고 오라고 명했는데 황문은 이전부터 창고를 담당하는 관리에게 원한이 있었기에 쥐똥을 사탕수수엿 안에 넣고는 손양에게 관리가 부지런히 힘써 일을 하지 않았다고 참언을 합니다. 그러자 손양은 관리를 불러 엿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이 그릇은 처음부터 덮개가 있었고 또 덮개로 덮여 있었는데 쥐똥이 들어갈 리가 없으니 혹 황문이 너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일찍이 시중드는 암흑개가 궁안의 완석을 요청했으나 궁안의 돗자리가 몇 개밖에 없었기에 감히 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므로 손양은 필시 이것 때문이로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손양의 명으로 담당 관리가 황문을 추궁하며 진상을 조사하자 황문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죄를 순순히 인정했기에 즉시 눈앞에서 머리를 깎고 채찍질을 하는 형벌을 내린 뒤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처럼 손양은 어린 나이에도 이러한 지혜로움을 보여줬으니 명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침은 북벌에 크게 실패했고 손양이 직접 정사를 다스리게 된 이래로 계속해서 손양의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제갈갑처럼 암살을 당할까봐 병을 핑계로 대며 손양을 아련하지 않고는 자신의 아우들을 주요 관직에 앉힌 뒤 조정의 권력을 독점하려 합니다. 그래서 손양은 손노반, 태상전상, 장군 유승과 함께 손침을 죽이는 것에 대해 의논했으나 그는 바보같이 자신의 황후에게 이 사실을 말해버렸는데 손양의 황후는 손침의 사촌 누나의 딸이기도 했기에 그녀는 이 사실을 손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손침은 곧바로 그날 밤에 병사를 일으켜 전상을 습격했고 아우인 손훈을 따로 보내 창룡문 바깥에서 유승을 공격해 죽였으므로 손침 암살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결국 손량은 손침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 회계왕으로 강등되었고 손건의 육남인 손유가 추대를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양은 자신의 장인인 태상전상의 아들 황문씨랑 정기를 불러 몰래 모의를 하며 손침이 권세를 독차지하고는 나를 가볍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어 제갈탄에 난 당시에 내가 칙령을 내려 손침에게 빨리 호안으로 올라가 당자 등을 도우라고 명했음에도 그는 호수 가운데 있으면서 호안으로 한 발자국도 올라가지 않았소. 또한 죄를 주위에게 전가하여 공신을 함부로 죽였으며 먼저 표문을 올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했소. 그리고 지금은 주작겨 남쪽에 집을 짓고 다시는 조정에 들어와 아련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다시는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므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지금 손침을 사로잡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봤는데 경의 부친이 중군 도독이니 그러하여금 몰래 병사와 군마를 어미정돈하게 하고 내가 응당 직접 주작겨로 나가 숙이하는 용맹한 기병과 좌우의 문안군을 인솔해 일시에 손침을 포위할 생각이요.
더하여 내가 조칙을 내려 손짐의 명을 받드는 자들을 모두 흩어지게 하면 그는 손을 들 수도 없게 될 것이니 바로 그렇게만 된다면 그를 저절로 사로잡을 수 있게 될 것이요. 경은 오직 이 일을 마땅히 비밀로 하고 경의 부친에게 가서 조칙을 말해야 하나 경의 모친에게는 알리지 않아야 하는데 여인들은 대사를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그녀는 손침의 사촌 누이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니 만약 뜻하지 않게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나의 계획이 매우 심하게 어긋나게 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기는 손양의 조서를 받들어 전상에게 손양의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전상은 이 일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버렸고 이에 그녀는 곧바로 손침에게 이들의 모의를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손침은 야밤에 군대를 출발시켜 궁전을 포위했고 이를 알게 된 손양은 크게 화를 내며 말에 올라 동계를 두르고 화를 쥔 채로 내가 태왕제의 적자이고 제위에 오른 지 이미 5년이 되었는데 어느 누가 감히 따르지 않는 것이냐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좌우의 신하와 유모가 함께 손양의 안전을 위해 그를 붙잡으며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기에 손양은 탄식하고 슬퍼하며 이틀간 밥을 먹지 않았고 황후를 꾸짖으며 너의 부친이 어리석어 나의 대사가 무너지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손양은 정기를 불렀는데 정기는 신의 부친이 조서를 받던 뒤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고 상을 저버렸으니 저는 폐하를 다시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자살을 합니다. 동진의 관료이자 역사가인 손성은 손양전에서 손양이 어려서 총명하고 슬기롭다고 말했으니 형세상 마땅히 먼저 정기와 더불어 모의했지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강표전에서 누설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일에 관해 상세히 나와 있다 라고 평하며 강표전의 이야기가 삼국지 본전의 내용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부인은 손양을 임신했을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용의 머리를 주어서 직접 그것을 받는 태몽을 꿨습니다. 건흥 원년 12월에 천둥 소리가 나고 비가 내려 무창의 궁전 앞에 있는 정문이 자연재해로 불에 탔다고 하며 손양이 거처하는 황제의 궁전에도 불이 나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해인 건흥 2년에 제갈각이 무리하게 북벌에 나서는 바람에 오나라는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습니다. 영한 3년 손유가 황제인 시절 회계군에서 회계왕 손양이 마땅히 천자로 복귀해야 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는데 때마침 손양의 궁인이 손양이 무당으로 하여금 향신에게 복을 얻을 것을 구하며 제사를 지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관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 손양은 후관으로 배출되었는데 그는 본국으로 가던 도중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는지 자살을 해버렸으니 이때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손유는 손양을 호송한 자를 사형에 처하며 자신이 손양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오록에 따르면 어떤 이가 말하길 손유가 짐독을 섞은 술로 손양을 독살했다고 합니다. 오록에 따르면 손양의 시신은 쓸쓸히 방치되었다가 진나라 태강 영간에 이르러서야 오나라의 옛 소부였던 단양 출신 대웅이 손양의 시신을 거둬 내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손양은 여러 디라들을 봤을 때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건 사실이나 나이가 어려 경험이 미천했기 때문에 손침을 우대하여 방심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해서 그가 더욱 경계하게 만드는 실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누이인 손노육이 죽게 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나섰을 때 진짜 범인이었던 손노반에게 속아서 무고한 인물인 호림독 주웅과 외부독 주손을 죽인 것을 보면 판단력이 많이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손양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